전기차와 방위산업 등 정밀부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산업이 각광받으며 공작기계 시장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등 신산업의 성장도 공작기계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IL 플러스에서는 공작기계 시장 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국내 기업 만나봤습니다. 공작기계는 금속을 가공해 다양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장비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불립니다. 공작기계 시장은 자동차와 항공우주 등 금속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공작기계 시장은 현대위아와 디엔솔루션즈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스맥도 차별화 전략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스맥은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회사로 30년간 공작기계 사업과 ICT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작기계 시장은 2018년부터 경기 침체에 따른 부진으로 약 4년간 암흑기에 진입했지만 스맥의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미국, 동남아 시장 진출이 스맥의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어떤 기간 동안 굉장한 R&D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을 무단히 개척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전체 우리 매출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됐고 유럽 시장이 가장 우리한테는 큰 고객이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아마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다각화로 스맥의 실적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4년 동안 이어진 적자 구조를 탈피했습니다. 또한 공작기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등 신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빨리 변화되면서 공작기계를 기반으로 한 많은 산업군들이 부가가치 있는 사업들이 일어날 거다. 최근에 어떤 그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고임금의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은 국내든 해외든 자동화를 통한 인원을 줄여야 된다.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왔죠. 실제 스맥은 공작기계와 ICT 핵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솔루션을 통해 관리자가 장비의 상태 및 불량률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맥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폐배터리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반도체 검사 장비 등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스맥은 향후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맥은 공작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목과 연계한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4차 산업 어떤 혁명에 맞는 산업 어떤 기계로 발돋움하는데 선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 공작기계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